15일 방송되는 KBS 1TV 열린 음악회에서 양희은, 김현정, 마이티마우스, 데이브레이크, 서문탁 등이 출연해 무대를 꾸미면서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양희은은 한국의 가수, 방송인, 경기여자고등학교와 서강대학교 사학과 졸업. 한국 포크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후한 성량, 노년 여성의 이상적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음색을 가졌다. 여기에 본인의 곡들도 가사 하나하나가 연륜을 담고 있어 청자들의 감성을 금방 끌어낼 수 있는 가수. 특히 노래로 구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은 대한민국에서 따라올 가수가 없다. 엄마의 입장으로 부르는 노래도 몇 곡 가지고 있으며 워낙 음색이 노래의 감수성과 잘 맞아떨어져서 방송에 출연해 엄마가 딸에게를 불렀을 땐 객석을 눈물 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아버지가 육군 대령이었으나 39세의 나이로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집안이 기울어 대학 시절 끼니는 물론이고 교통비조차 없어서 걸어 다녔다고 한다. 이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노래를 해야만 했고 무대에 올려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바로 송창식이었다. 송창식은 자신이 노래를 부르던 명동의 맥주집에 데리고 가서 자신의 공연 시간 10분을 떼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한다. 놀라와 설날 특집 세시봉 콘서트 때 양현이 직접 언급. 송창식에게 형 저 노래하고 싶어요라고 하자 송창식이 노래하고 싶어? 라고 묻고는 자신이 공연하던 맥주집에 데려가서 자기 공연 시간에 일부를 떼줘 무대에 세워주었다.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데 양현은 맹랑하게 사장에게 가부를 부탁했고 4만원을 받아냈다. 당시 국립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7천원이었다. 사장이 엄청난 대인배였던 셈. 물론 송창식을 믿고 내준 게 더 컸겠지만 사람 추천 안 하기로 유명한 송창식이 추천한 사람은 양희은이 최초라고 한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수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71년 9월에 발매된 양현의 첫 정규 앨범 양현 고운 노래 모음을 냈는데 여기에 수록된 김민기의 아침 이슬과 새노야 새노야는 양현 하면 떠오르는 대표곡이 되었다. 집사부 일제의 가수 양현 씨가 새로운 사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집사부 일체 예고편에서 소개된 사부의 집을 보니 지난 여유만만 방송에서 소개되었던 양현 씨의 집 같더라고요. 양현 씨 집에는 갤러리 같은 미술 작품이 많아 눈길을 끄는데요. 집에 있는 미술 작품들이 양희은 어머니 작품들이라고 하네요. 가수 양희은, 배우 양희경 자매의 어머니 윤순모 여사는 엄마 윗꿈 윤순모의 호마트전이라고 해서 대학로에서 윤순모 여사의 작품 전시회를 열었던 적도 있답니다. 이런 윤순모 여사의 작품들이 양희은 씨 집에 전시되어 있으니 양희은 씨 집 정말 갤러리가 많네요. 양희은 씨 집에는 윤순모 여사의 작품 외에도 고풍스러운 고가구, 양희은이 모아온 유리 공예품들이 가득 차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집사부 일체 방송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가수 양희은 씨는 1952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68세이세요. 그런데 정말 동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양희은 씨 나이가 60대 초반이신 줄 알았어요. 한편 양희은 씨 동생인 배우 양희경 씨는 1954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66세이십니다. 양희경 씨 하면 저는 드라마 넝쿨찌 굴러온 당신에서 머리에 꽃 머리핀 꽂고 미혼의 평생 다이어트 중인 엄청의 여동생으로 나왔던 캐릭터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이 드라마가 2012년에 나왔으니 벌써 7년이나 지났네요. 양희은 씨는 남편분과 서른 늦가기에 사랑을 키워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양희은 씨 남편이 39세, 양희은 씨가 36세 양희은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양희은 부부는 뉴욕의 한 교회당에서 만났다고 하죠. 양희은 씨가 첫눈에 반했었다고 해요. 마치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나는 기분이었대요.
첫눈에 서로에게 끌렸던 양희은 부부는 서로 공통점도 많고 통하는 것도 많아 만난 지 3주 만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양희은 씨는 결혼 후 미국에 정착해 생활을 하다가 남편의 권유로 한국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죠. 당시 직업이 사업가였던 양희은 남편은 한국에서 1977년 류마티스 관절염 판정을 받습니다. 양희은 씨 남편은 얼굴 빼고 전신이 마비된 채 옴짝달싹 못했다고 해요. 양희은 씨 남편이 턱 관절까지 못 움직여 밥도 티스푼으로 먹는 등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양희은 씨는 장기전으로 두병 생활이 될 것을 예상하여 일과 병간호를 병행하였는데요. 류마티스 병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 남편 병이 완치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져 일상생활이 조금씩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양희은 씨는 인생에서 가장 큰 고비 중 하나로 남편이 갑자기 알아 누웠을 때를 꼽았고 이때 양희은은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대신 살아주고 아파주는 게 안 되어 괴로웠다. 인간의 한계를 느꼈다고 방송에서 심경 고백을 한 적이 있어 가슴을 찡하게 했죠. 양희은 씨는 서강대학교 사학과를 졸업 1971년에 아침 이슬 노래와 함께 가수로 데뷔했는데요. 힘들었던 어린 시절과 집안의 빚 때문에 양희은 씨는 20대에 오로지 일만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양희은 씨는 젊은 나이 30세 때 난소암 말기 판정을 받고 3개월의 시한부 삶을 살았죠. 양희은 씨는 그렇게 난소암 수술을 두 번을 받고 꾸준히 항암 치료를 하여 다행히 병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암 극복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 신혼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을 무렵 양희은 씨 난소암이 재발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희은 씨는 자궁을 적출하는 아픔을 겪으며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아 자녀를 가질 수 없게 되었죠. 저는 항상 밝고 쾌활한 목소리로 가끔은 따끔하게 후배를 지적하는 당당한 선배 가수 모습의 양희은 씨만 TV에서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과거가 있으셨는지 몰랐네요.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키신 양희은 씨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